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들였습니까?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어? 그 피총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개진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저의 출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호치민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싸울 때는 우리가 유리한 때, 장소,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출마 방해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잘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미디어 오늘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입니다. 자, 필승을 다짐합니다. 어머니 어디 밖에서 하셔서 밖에서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말씀 복구할까요? 실례라 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실례한 것입니다. 예.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좀 종용했는데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 도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같은 날 답변하기 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놔두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들였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그 피총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깨진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 선대위 발족하는 거니까요.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디어 오늘 때. 네. 어제 새벽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하고 고발 사건에 관한 본인의 휴대폰 포렌식 제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권이라는 예를 들면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2018년도 형님 입원 사건이랑 또 가족 휴대폰 제공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걸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도 안 되고 비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후보자에 대한 그런 휴대폰 수사 협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건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쨌든 어렵게 출마 결심을 하셨는데 여전히 좀 연근에 관한 지적들도 나오고 사실상 지방선거가 예선 사전이 되면서 지방선거가 지역에서 뽑는 분도 지지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꾼을 뽑을 것인가, 심판자를 뽑을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심판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살림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 삶에 관한 문제이고 또 권력은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심판자를 뽑았으니 아쉬웠던 일꾼을 뽑아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또 안정적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 파산이나 손익을 계산해보면 지방선거에 간접 지원하는 정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게 유리하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난 대선의 결과 때문이고 그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제가 지방선거에 활로를 열고 우리 민주당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언론이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저의 출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걸 보시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우리 호치민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말씀 하셨죠. 싸울 때는 우리가 유리한 때 장소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출마 방해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잘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그만하죠. 예, 마지막 발언. 예. 왜 인천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 연고가 없다, 중단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지역 선거를 한다면 지역 연고를 가져야 되겠는데 대통령 전 후보로서 당을 전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라면 특정 지역 연고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연고에 따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전체 구도를 위해서 우리 전체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고보다는 책임, 당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